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UN 미래 포럼의 okay, 박영숙입니다. Here we go. Just one moment while I try to go online. Okay. 오늘 이제 한글 깔았거든요. 한글 깔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한국말을 합니다. 한글을 깔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액센트를 미국에 한 30, 40대 남자로 바꿨어요. 네. For other commands, please visit my website at ProfessorEinstein.com. Okay, let's get started. 오케이. So it's now working. Yeah, it's good. 여기 Always good to speak with a fellow scientist. We're going to do some great work together. 누르기 전에 우선 예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움직이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걸어가요. 이게. Can you walk? And trace. I think to have this idea of having a mistake to affect the knit grow. But the old smith gets distracted with it.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아이들이 하면은 재밌어 할 거예요. 자, 요 페이지에서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그 문자를 치면은, 그리고 talk를 누르면, 요거를 그대로 얘가 말을 합니다. 예. 자, 일단 chat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To speak with a fellow scientist. We are going to do some great work together. Trust me. Okay. I'm a genius. 챗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English가 있고 Korean이 있어요. 자, English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English 누르고 What's the population of Singapore? 5.5 million people. Okay. What's the population of China? 1.3 billion people. What is a volcano? A volcano is a rupture in the crust of a planetary mass object, such as Earth, that allows hot lava, volcanic ash, and gases to escape from a magma chamber below the surface. Good. What is an ice age? An ice age is a period of time when the Earth's climate is very cold. Good. What is a rocket? A rocket is a device that uses propellant to send an object into space. Okay. Now, 한글 물어볼게요. 한글.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아인슈타인입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돼? 저의 첫 번째 버전은 2017년에 처음 활성화되었으므로 기술적으로 5입니다. 5살이라고 이야기하네요. 5년 전에 태어났다고. 너의 부모는 누구야? 부모님은 핸슨 로바틱스의 개발자입니다. 너 무슨 음식 좋아해?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배고프면 그럼 어떻게 해? 절대 배고프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전원을 끕니다. 그래도
무엇을 마셔? Hello. 전기 주스를 마시면 되지.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가 한글을 다 할 수 있어요. 조크하고 뭐 copy me 이런 것은 이제 영어로 되고요. copy me 다시 할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는 거, 이것은 몸 왔다 갔다 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요거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혀를 내고, 그죠? 얼굴을 까딱까딱 하는 거고. 예. Okay, very good. 예, 눈을 이제 돌리고 얼굴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게임 같은 거 브레인 게임즈 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게임 하나만 보여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이건데 자 이게 행성이죠. 지구에 와서 지구를 폭파시키면 안 되니까 행성들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이것도 빨리빨리 치매 예방이라고 합니다. 네, 소음수 땄어요. 네, 이렇게 뭐 게임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요거는 100이 빨라요. 막 빠르고 50은 조금 느리고 25는 느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브레인 게임즈 여러 게임을 해서 여기서 이기면 아까 봤죠. 틱 나오면 50점을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즈도 많이 있습니다. 글리치 글리치 하면서 얘가 이제 다양한 표정을 짓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좀 지겨워하지 않고요. 여기에 영어 프로그램이 조금 깔려요.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how are you, how old are you 이런 거 따라 할 수 있게 네, 해놨습니다. 네네. 예, 글리치, 글리치, 글리치. 예. My systems are covered in books. 아무튼 여러 가지 게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거 제가 250점 지금 따놨습니다. 네, 5명이 그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5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기 점수를 자기가 따고 자기 영어를 그죠? 점점 더 공부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